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의 발걸음도 빨라진 거예요. 얼른 더 경제 제재 완화하고 대화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. 저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제3자적인 문법으로 말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도 나설 겁니다.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다.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끝장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대화하자 이렇게 좀 결심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매듭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대한민국이 촉발해줘야 되겠다. 지금 미국이 정상이 아닙니다. 뭐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표결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고 그런데 결국 일할 수 있는 것은 안보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. 이런 어떤 거 인식으로 대북정책 시즌2를 이제는 내보내야 될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래도 또 새로운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. 집권여당이 하나씩.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상이 분명하게 충분히 말씀하셨고요. 저는 그 한마디에 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행동 없이는 평화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김정대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당사자로서 어떻게 본다면 북한 핵 문제, 북미 관계 자체는 우리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사, 북미 관계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당사자의 문제입니다.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로서 좀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, 이제, 저희가 걱정, 아까 하시는 게, 요 전원회의 보고서 보면 전체 내용에서 한 70% 사실 경제 문제 다 해결했어요. 네, 경제 문제 다 해결했고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,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경제 우선입니다. 경제 우선이라고 얘기고요. 다만 이제 북미 관계가 그쪽 입장에서도, 북한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현안이기 때문에, 이와 관련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더라고요. 일단은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.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략무기 다시 한번 선보이겠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이제 모라토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